공룡들을 더 탐험하러 가볼 겁니다. 원래 지금까지 세 마리밖에 안 나왔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킬로사우루스입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대각기체 살았던 공룡으로 엄청나게 큰 것과 뒤에 꼬리 공룡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자, 이것은 디메트로돈인데요. 공룡은 아닙니다. 단공류라는 종류의 동물이죠. 이 공룡이 살던 시기 말고 할리아우소이 고생대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자, 이것은 스테고사우루스인데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주라기와 백악기 사이에 살았던 진정한 공룡입니다. 뇌는 땅콩만 했다고 합니다. 뇌가 정말 작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목도리 도망원처럼 막이 있는데 그것은 영화에서 목도리 도망원에 DNA를 넣어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대각기의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살았던 공룡으로 서로 라이벌이었습니다. 큰 세 개의 뿔이 있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오뉴스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입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트리케라톱스류 공룡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것은 가장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약 백악기 때 노스 아메리카, 즉 북아메리카 쪽에 살았던 공룡이고요. 길이는 12m라고 합니다. 이빨 길이만 해도 바나나 길이라고 하네요. 정말 크다. 자, 이제 다 보고 나가겠습니다. 아쉽네요. 스파이더맨.